요즘 지역 체육계에서는 청주 금천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가 단연 화제입니다.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전국대회에서 3번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. 자랑스러운 우리 어린 선수들을 진기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공격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초등학교. 경기 막판 상대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을 골키퍼가 막아내고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. 청주 금천초등학교 여자 핸드볼부가 제51회 전국 소년체전 여자 초등부 금메달을 따내며 충북 초등부 핸드볼 역사상 첫 소년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. 주장이자 이번 소년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김도훈 선수는 결승에서 9득점을 올려 승리를 이끌었고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것만을 기다렸는데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좋은 팀원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상대 공격을 매번 끊어놓는 수비 에이스 박서희 선수도 저력을 과시했습니다. 자신감 있게 받고 겁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네. 금천초를 전국 여자 초등부 최강 자리에 올려놓은 건 단단한 팀워크입니다. 연습할 때 공격에서 붙지 않고 1대1 하는 거를 좀 열심히 해서 잘 공격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어린 선수들이 더욱 자랑스러운 건 지난해 11월 제6회 김종합의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부터 지난 4월 77회 종별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번 소년체전까지 전국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겁니다.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하고 시합을 나가면 또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.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해주는 덕에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. 전국 대회를 휩쓸고 있는 금천초 여자 핸드볼부 선수들이 충북 초등 핸드볼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CJB 진기훈입니다.